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피를 담아서 반은 하나님께 뿌리고 반은 백성에 뿌리고, 이 말은 바로 피는 생명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생명이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이다. 너희가 순종하면 천국이고,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십자가 피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에 대한 피다. 말씀에 대한 피다. 그래서 생명이란 말을 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인데 바로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생명의 도다.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이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자, 우리 생명의 도, 도라는 것을 말하자면 생명의 말씀을 받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에게 주는 자,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소유가 되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머리가 되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은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성도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아멘.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서를 하나님이 기록을 합니다. 친히 돌판에. 24장입니다. 12절. 이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 말씀입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율법에나 겠고 계명에나 겠다. 내 말 아니요. 24장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자, 가르치려고. 동그라미.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라고 말씀을 준 것이, 차 운전할 때 사고 없으라고 부적처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 안 올 때 베개 베라고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갈 때 심심하니까 본지라고, 폼 내라고 들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 것은 지키라고 줬다. 머릿속에 잘 박히면. 다시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두 돌판인데 그 두 돌판을 가르쳐서 율법이라 겠다, 계명이라 겠다. 이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고 계명인데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율법과 계명은 무엇일까?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천국의 열쇠, 아멘. 영생 얻는 말씀을 준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 자, 택한자 물 맺고.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율법과 계명이고 두 돌판에 기록했죠. 두 돌판에 기록한 것은, 자, 가르치라고 기록했죠. 그럼 도대체 이 언약의 두 돌판이, 도대체 율법이, 도대체 계명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가르치느냐?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생명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맞지요. 이름을 예수라라 죄에서 구원 받았지만은 우린 죄에서 구원 받은 사람 이제는 영원 구원을 받아야 된다. 믿으면 결국 영생의 구원이다. 그러면 고백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계려면 천국 열쇠 준다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준다. 그 말입니다. 아까 택한처럼 뭘 맺고? 언약의 말씀은 두 돌판에 기록했는데 두 돌판에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고 계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알아니. 자,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내게 왜 다시 천권의 말씀을 다시 묻네? 그 말입니다. 천권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천국가의 말씀은 동일하다. 근데 내가 능력 나타난다고 왜 내게 다시 묻나? 이 말이야.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계명을 지키라는 것. 알고 있으면서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같이 살았다. 누가복음입니다. 18장 18절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옳은 교회인가 옳은 교회 아닌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세상은 절대 천국 데려갈 수 없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고 천국 데려갈 수 없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능력 있는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천국 들어간 게 아니다. 주님 말이 천국 길을 보여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다시 그 주님에게 묻습니다. 18장 18절에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나니 가늠하지 말라. 자, 계명을 안다는 것은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다 말이죠. 아까 언약의 말씀이 두 돌판에 기록했는데 그것을 성도에게 가르치게 하는, 가르치라는 것은 세마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돌판이 뭐냐? 율법과 계명이다. 계명이 뭐냐?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계명이고 율법인데, 계명은 마태, 마가, 누가의 본께 영생 얻는 법이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 같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계명과 율법과 언약은 같은 말이다. 그게 또한 영생 얻는 법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율법을 지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자, 아까 택한 자를 뭐니 했고, 자,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율법과 다른 말로 계명이다. 아까 택한 자 뭘 맺고,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재장되고 이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에 들어간단 말, 이제 이해가 돼요? 율법과 계명은 신약입니다. 구약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지 않고 영생 얻는다. 요한복음에, 그죠? 그를 믿는 자는 영생하면, 영생 얻는 믿음,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야, 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멸망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이 영생 얻는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 때,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 예수 되는 그 주님이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다시 출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언약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지키면 재장되고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세계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됐다. 이 말씀을 가르침을 안 받았어.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24장에서는 비로소 언약하고 맞죠? 언약 말씀 지키면 살고, 언약을 지키면 죽는다. 이 살고 죽는다는 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하고,
그것이 다른 말로 율법과 계명이라 간다. 다시 25장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금 거의 함축을 합니다. 성경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한 것은 성적에 가르쳐 지켜, 가르치라는 것은 세만데 구약에서는 가르치라는 것은 지키라는 뜻이다 하면 가르쳐 막여라 지키게 세마 들으라 들으라는 것은 가르치라 우리는 듣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만 듣고 행하라. 아멘. 들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돌판에 있었습니다. 태권자를 맺고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25장을 넘어갑니다. 성전을 지랍니다. 왜 성전을 짓까? 하나님 모시기 위해서.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모시기 위해서. 아멘. 바로 율법과 계명을 모시기 위해서. 아멘. 택한자 물을 맺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성전 짓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맺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선 이 지성소에 아멘 모시기 위해서. 24장에 두 돌판을 만들죠. 두 돌판을 모실 곳을 바로 짓는 것이 성전이다. 자, 25장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자, 항상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지어야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와야 된다. 왜?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자, 8절입니다. 그러면 성소를 왜 짓느냐? 바로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지어라.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목사님 말이 다르지 않나? 뭐냐? 목사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라 했는데 지금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며.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다. 바로 그 계명이 그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모셨다는 말과 말씀을 모셨다는 말은 언약의 말씀을 모셨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뜻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말씀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것은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전 하나님, 부수하는 뜻이고 여호와 야훼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다른 말로 말씀의 하나님 그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는 진실하신 하나님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 모셨다. 아멘. 그리고 14절부터 시작.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그래. 궤를 만듭니다. 그 궤 속에 하나님의 증거판, 이것을 다른 말로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증거랍니다. 언약궤나 증거궤나 하나님의 궤나 임재궤나 능력궤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멘. 언약궤를 여기는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두 돌판을 가르쳐서 증거판이란다. 다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자, 쉽게 말해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집어여라. 그리고 모세는 이 증거판 앞에서 하나님이 준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네게 주기니까 네 언약의 말씀을 성도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목사는 이 언약의 말씀, 신약 구약 이 말씀에는 절대 가르쳐서 안 된다.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사람의 말까지 가르치면 이 속에 있는 저주를 들어볼 것이요. 네 언약의 말씀을 네가 조금이라도 빼면 네 이름을 생명체에서 제하여 버린다. 아멘. 목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의 말씀, 바로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목사의 사명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그래, 한 사람이든 만 사람이든 한 사람을 가진 사람은 작은 그릇이고 만 명을 가진 큰 그릇이다. 그 사람이 누가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아요.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할 거는 맞는다. 산상수훈에서 설명했잖아요. 구약에서 택한 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그 언약의 말씀을 새겨놓고 하나님이 성전 지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지성소에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자, 바로 이 지성소는 바로 교회다. 교회 중에서도 강대상이다. 강대상이 한 것은 여기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에 놓으면 바로 천국에 열쇠를 준다. 아멘. 업무의 간사가 해하지 못한다. 아멘. 자, 이로부터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이후에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들어갑니다. 450년 가까이. 그 다음에 통일왕국 430년, 120년 지납니다. 그 통일왕국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자문해서 분열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도로 바뀌는 그 전에 솔로몬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두째 왕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돈을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너는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너는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합니다. 돈은 짓겠다는 것은 다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돈 다 냈는데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고 지어라 합니다. 그래서 지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도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면 하는 게 성전 짓는 거는 신앙가 봐. 성전 짓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시고 온다. 왜? 택한 자를 뭘 믿고? 언약의 말씀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언약의 말씀은 율법과 계명이고 영생 얻는 법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영생 얻는 법이 온다. 교회 안에서 뭐 얻는 법을 배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법을 배운다? 그래, 교회를 짓는다. 교회 안에는 엄부가 하지 못하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에 들어간 영생의 말씀을 준다. 맞잖아요. 8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아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 출애굽에서 설명 대강 됐죠. 여기서는 더 정확하게 놉니다. 그리고 6절부터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8장 6절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은 성소고 내가 서있는 것은 지성소. 다음에 그 언약궤를 모셔서 지성소 안이었다. 어디서 그렇다면 강대상이다. 강대상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 종은 이 언약궤 이어서 만나주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하겠다 할 때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다. 성경 말씀에는 절대 해서 안 된다. 성경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끝이 자, 시간이 없어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다. 언약궤를 모시왔을 때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맞죠? 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자, 말씀이 하나님 맞죠? 예수는 하나님 맞죠? 이 말씀을 모시기 때문에 바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맞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목사는 이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 하나님을 두기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17절에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내 부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다. 19절에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너는 그 건축하지 못하고 내 몸에 내 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다.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왜 언약궤를 모시고 왔나?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 언약의 말씀은 언약은 여호와다, 야훼다. 바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언약의 말씀을 모셨을 때 주께서 영원히 가셨다. 그런데 다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16, 17, 18, 19, 20절 연속으로 다섯 번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왔는데 왜 언약궤를 모시왔을까? 바로 언약궤를 지칭합니다. 언약궤를 가르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게다. 아멘.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권론에 확실히 생긴다.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언약궤, 정거궤. 자, 궤를 갖다 하나님의 궤라 하지요. 하나님께 임재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기 위한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와야 된다. 솔로몬이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 언약궤를 모시고 왔다. 언약궤를 모셔서 지성소에 모셨다. 지성소에 모인 것은 목사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성도에게 가르쳐 지켜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바로 아까 율법과 계명이다. 율법과 계명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맞네요. 오늘 본문에 디모데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악에서 우리를 건져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전을 통해서.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그래서 여러분 성전 사랑하십시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을 그냥 한만 듣고 하면 안 돼. 매일 들어야 된다. 아멘. 왜? 매일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이다.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자, 교회라는 곳은 지옥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바로 천국에 열쇠 준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언약의 말씀을 모신 곳이다. 그 언약의 말씀이 영생 얻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어야 생긴다. 자, 끝났습니다. 한 군데.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10편 23편 다윗의 복을 받으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0편 1편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10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영생 얻기 원한 사람은 이 땅에 복받고 영생 얻기 원한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죄 가지도 서지도 않자고 어찌 여호와의 말씀을 자 이게 주야가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이 주야로 반드시 율법을 묵상하는 그 사람의 시내가 심은 나무가 시죠.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시접자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그 향사가 다 행통하고 반드시 의인의 길은 인정한다. 하지만 악인인 것은 좀 되었다가 부르버리고 반드시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10편 1편 1절부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로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번 말못 된다 아니면 주야로 자, 그 사람에게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질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가 마르지 않고 그 형사가 다 행동.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그러면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의인의 해주게 들지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셔. 악인은 즉 이 땅에 복도 못 받고 반드시 심판 때 의인의 길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런 목사님이 구약 아닙니까? 신약까지 사도행 2장 42, 43, 44 하고 진짜 맞을게.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뭐의 가르침을 받아? 자, 그러면 사도에게 뭘 가르침을 받아? 즉 영생 얻는 법을 가르침을 받지요. 아까 구약과 보니까요 목사는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맞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 계속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냐 전혀 막이 힘쓰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1년에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냐는 바로 날마다 율법을 주야로 즉 주의 종들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기까지.